자, 탁월한 입지에 드디어 분양 스타트를 한 남대구 RC 월성 74호센터입니다. 자, 남대구 RC에서 1분, 성서산업단지에서 10분, 월성주거단지에서 3분, 최대 9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평생 월세 낼래, 월세로 사옥 살래. 자, 월성 74호센터 언제든지 자산에 분양 문의 주시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정성으로 임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펜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림리의 야경을 볼 수 있는 지역이며, 중림리 아시죠? 통영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장모리 일대의 KT역 신설 확장과 통영 역세권 개발 산업이 확장되면서 새로운 바람이 부는 지역입니다. 무려 30만 제곱미터를 신규 매립을 해서 역세권과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이죠. 장모리에 위치한 펜션 KTX역 복합개발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완성 후 이 지역의 부지 시세가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배후 세력만 어마어마합니다. 또 찾는 유입 인구로 객실 이하까지 더불어 잘 되는 지역일까 싶습니다. 현재 매출도 약 2억 원 매출. 매출이 좋죠. 한동은 팔렸습니다. 한동 남았습니다. 이 장문리가 굉장히 좋아지는 지역이 일대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대구 자산부동산 주기경매 서주장입니다. 오늘은 통영, 그것도 현재 가장 핫하다는 지역이죠. KTX역 복합개발, 그러니까 역만 아닙니다. 여기 들어오면 복합개발까지 영향을 받는 지역이며, 장문리 일대에 위치한 뷰가 굉장히 좋은 지금 보시는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도시죠. 통영 KTX 역세권 개발 산업은 30년도까지 총 650억 정도가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경제 파급 효과가 1.2조 원에 달합니다. 고용 창출도 7,000명이 넘는 인구로 가능할 것 같고, 남부 내륙 철도가 아시죠? 김천에서 거제도까지 177km 대형 국채 철도 산업도 같이 병행이 됩니다. 이 사업에는 남부 내륙 철도와 역세권 개발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이고, 거기다가 역세권 1지구와 역세권 2지구 배후 도시까지 다 구축하는 기반 구축 산업인 것 같습니다. 야경이 굉장히 멋지죠. 야경이 중림리를 바라볼 수 있는 야경입니다. 신도시죠. 야간에는 야경이 으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저쪽 한쪽에 KTX역 배후 세력이 들어옵니다. 무려 30만 제곱미터가 바다 매입이 되죠. 그러면 땅이 시설이 되고,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세력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남부 내륙 철도와 역세권 개발을 함께 하는 게 목표이고, 그리고 배후 단지의 복합 파스 센터와 웰니스 지역 의료 거점 및 해양 관광 주상 복합 시설이 같이 구성이 됩니다. 그 역세권 1지구는 고속도로, 국도, 시군도 등도 확장이 힘든 역사 예정지 일대를 교통 요충지로 활용해 교통 허브로 핵심지로 다시 태어날 예정이고, 역세권 2지구 배후 도시죠. 남부 내륙 철도 터널 구간 공사를 통해 생기는 엄청난 사토를 이용해 중림리 일대의 공유 수명을 일부 매립 진행할 계획입니다. 약 1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배후 도시를 구축하는 사업까지 병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역세권과 연결되는 교통, 문화, 교육까지 주요 시설을 구축하고, 지금의 중림 신도시 3만 명 내 부족한 기반 시설 조성 등으로 계획하고 있고, 교육과 녹지, 공원 주차장, 공공 시설 조성 예정까지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30년도까지 완성이 마무리가 되면 이 지역의 시세가 저는 바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 매출도 수익률 굉장히 좋죠. 연매출이 2억 정도 찍는 매출입니다. 뷰가 또 중림이 신도시의 화려한 야경과 또 가깝게 도달할 수 있는 위치이고, 도심과 자연이 한데 어울리는 위치에 이 모든 걸 감상할 수 있는 펜션인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기회 놓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영은 관광객들이 굉장히 유입이 많은 되는 지역이죠. 왜? 한려조망 케이블카 펜션에서 자동차로
14분 거리에 위치하여 있고 스카이라인 루지 도 도보로 가능합니다. 동피랑 백화마을까지도 자동차로 14분, 강구안 펜션에 자동차로 12분, 해저터널도 18분, 그리고 외도 등 자동차로 60분 거리에 위치하여 있고 장사도도 펜션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볼 게 많다는 말이죠. 그만큼 볼 게 많으면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이 됩니다. 자, 바벨키즈장도 지금 한동은 매각이 됐고 한동에서 쓸 수 있는 바베큐장입니다. 자, 이분은 이 좋은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 와서 앞으로 개발 호재를 톡톡히 볼 수 있는 시세 변동이 예상되는 풀빌라, 현재 장사도 잘 되고 있는 풀빌라, 펜션 주인님을 모십니다. 한동입니다. 한동은 매각이 됐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매물 구하실 때까지 정성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